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영향으로 최근 도내 축산농가 8천여 가구가 폐업했습니다. 게다가 이달 들어서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 타결로 인해서 한우 농가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에서 30년간 소를 키워온 이종진 씨는 사료값 상승과 속값 하락으로 최근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호주의 FTA 타결로 2015년부터 값싼 호주산 쇠고기가 밀려오게 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막막합니다.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축사인들이 바란 것은 포도시 현상 유지. 여기서 먹고 사니까 축사 안 해갖고 그런 바람뿐이죠.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한우 손익분기점 가격은 600kg 기준으로 570만 원 선입니다. 산지 농민들은 600만 원이 넘어야 겨우 손해를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우 현지 시세는 460만 원 선이어서 통계청 기준으로 봐도 소를 키워 내다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국내 수입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올 경우 도내 한우 농가는 살아남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산보다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없어지면 한우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다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으로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최근 2,800 농가가 폐업 신청을 하는 등 1년여 사이에 8천여 농가가 소 키우는 일을 접었습니다. 도내 축산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우 산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